가끔 보면 됩니다. 심심하면. 네. 어, 화면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네. 맨 첫 번째만 화면에 나오는 거고. 네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김정호 박사님을 모시고 3만 달러 그 이후라는 그런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있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참 요즘에 보면은 나라 네. 앞날이 참 좀 암울하죠. 아, 그러니까요. 아, 참. 정말 겁나요. 이렇게 60 얼마예요? 그 성인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한 40년 넘게 살았는데 예. 요즘처럼 이렇게 겁날 데가 없어요. 참나. 그런데 정말. 이제 그게 네. 바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게 네. 출산율이 예. 출산율이 거의 바닥을 치대요. 예. 그런데 옛날에 읽었던 그 자유주의 시리즈에 나온 네. 자원에 관한 그런 책인데 궁극자원. 궁극자원. 네. 성함이 누구시죠? 줄리안 사이먼인가? 아, 줄리안 사이먼. 예, 네. 줄리안 사이먼인데. 네. 줄리안 사이먼 저서가 보면은 가장 그 정직한 일종의 지표가 사람들이 출산율, 장기에 갈친 그런 가장 투자 네. 결정인데 그게 딱 그런 자료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가 네. 아, 사람들이 자기 몸 하나도 간소하기가 힘들고 네. 앞날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네. 애기들을 굉장히 적게 네. 낳는 것 같아요. 그냥 나만 편하게 살자. 그냥 그렇죠. 네. 책임을 지려면 무슨 뭐 결국 자원 문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더라도 뭐 네. 결국은 뭐 리소스가 있느냐, 자원이 있느냐, 네. 자원 확보 가능성이 있느냐 예. 그런 것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대개 지금 이제 우리가 한 3만 달러 막 우리 3만 넘었죠. 넘었습니다. 네, 2017년에 우리 3만 달러 넘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예, 그 2000년대 초반에 이건희 회장이 아, 뭐 이 3만 달러 넘어 2만 달러인가? 2만 달러 넘어가면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만 달러 시절에 네, 그래서 이야 2만 달러 넘어가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어느새 3만 달러가 넘어간 거죠. 이게 기적이에요. 정말 우리나라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계속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매우 예, 매우 뭐 걱정이 되죠. 이거는 환율이 뭐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되는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스스로 뭘 잘 만들어내서 이걸 계속 이렇게 나가고 또는 더 높이 스위스 같은 나라처럼 8만 달러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이게 우리 힘으로 과연 될까? 지금 봐서는 안 돼요. 지금 봐서 지금 한국인들이 하는 걸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은 네. 저는 이제 그 사람이 그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행운도 중요하지만 생각만큼 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기 저는 생각만큼. 네. 절대 동의합니다. 생각이 다예요. 생각이 생각, 그 다음에 태도.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거 그걸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의지가 있어야 예, 의지가 있어야 되고 실패했을 때 그걸 뚫고 나가야 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지금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그걸 이미 잊어버린 것 같고 이미 다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그냥 그 일본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 들어가가지고서 그걸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물건 팔고 팔릴 만한 물건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쳤던 거 아닙니까? 그게. 예. 그 고통스러운 과정들이거든요, 다 이게. 근데 그거 이제 하고 싶지 않죠. 그냥 나라에서 돈 몇 푼 주면 그냥 그 정권 그냥 찍어주고 뭐
그러면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게. 계속 될 것 같고. 네, 절대 안 사라지죠, 네. 그렇게는. 돈은 계속 나올 것 같고. 예. 돈이야 뭐 한국은행에 찍어서 나눠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치가 그건 망하는 거죠 그거는. 네. 네. 지금 이제 김 박사님 그 말씀하시니까 네. 사람은 이제 좀 거시적인 주제를 이야기하지만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참아내고 이겨내고 헤쳐나가고 그런 데 대한 그런 의지가 없으면은 네. 뭐 세상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뭐 개인도 국가도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저 중동 국가들 한번 보시면요. 중동은 외부적인 여건으로 보면 그 뭐 이란이고 이라크고 뭐 사우디고 카타르고 이런 나라들 보면 외부적인 여건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걸 갖춰놓고 있는 거죠. 기름 위에 둥둥 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뭐 어떤 나라들은 그중에 뭐 소득이 높은 나라도 있죠. 기름 팔아가지고 그냥 그거 나눠 쓰고 있으니까. 하지만 제대로 된 나라가 있냐고요, 거기에. 왜 그런가? 그거는 인간이 하나도 변하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을 보면 1950년대, 60년대와 지금 한 50년 지나고 난 현재와를 비교해 보면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이 말씀을 드려서 이런 거죠. 예전에 저희 그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꽤 고관을 하시다가 어떻게 하다가 60년대에 실업자가 되셨어요. 그리고서 한 30년 동안을 그냥 실업자를 하셨거든요. 할머니가 시장에 나가서 뭐 장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나라의 옛날 남자들은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남자들은 험한 일, 굳은 일 안 하는 거였어요. 부엌 일도 안 하고 시장에서 장사도 못 하는 거고 그런 거지. 다 공무원처럼 뭐 이런 것만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웬만한 일을 해요. 하죠.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죠. 예. 근데 아랍 사람들은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변했고, 실용적으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이 그만큼 높아진 겁니다, 한국인들은. 생산성이 높아진 만큼 잘 살아진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인들도 그걸 안 하려고 점점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참 그런데 그 사회라는 것이 뭐 수많은 사람들의 집합이니까 네. 한두 사람이 각성해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예. 특히 아 이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남의 것을 뺏어 먹고자 하는 생각만 없다면 한두 사람만 잘해도 그 한두 사람은 잘 될 수 있어요. 네. 문제는 이게 자기 힘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게 다수가 돼버리면요. 그러면 뺏어먹기 시작한다고요. 약탈이 되는. 약탈을 하기 시작해요. 그 약탈을 하는 게 정권이 약탈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법이라고 하는 게 약탈의 수단이 되는 거고 군대가 약탈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법의 지배라는 것이 입법의 네. 지배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입법이 약탈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심해지면 내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리아 내전 겪고 있잖아요. 그 중동에 예. 내전 난 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내전도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두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못 살던 종파가 예. 쿠데타로 집권한 그 세력이 못 살던 지역의 그 사람들을 뭔가 손을 잡고 예. 이제 지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좀 잘 사는 동네 거를 이제 거기 뭐 지주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약탈을 한 거죠. 예. 그러니 당연히 싸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래 그것이 궁극적인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약탈을 하기 시작하면 약탈 당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건가 하다가 도망가거나 아니면 저항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조선일보에 보니까 네.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1%가 기여하는 뭐 근로소득세 한 예. 32, 3% 정도 되대요. 예. 그다음에 뭐 1%가 기여하는 또 뭐 무슨 법인세? 법인세는 78% 정도 되대요. 그렇죠. 법인세는 뭐 이 몇 대 그룹 거기서 다 내요. 거의 100% 다 낸다고. 1%가 78%를 예. 만들어 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정도 무너지면은 그러면 내가 딱 숫자 보니까 네. 참 대책이 없구나. 예, 그럼 네. 법인세 뭐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칼럼니스트 이야기는 네. 1%를 귀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뭐 사람들이 귀하게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뭐 상소문 올린 거 보니까 네. 딱 나오대요. 그냥 그 예. 닭 잡아먹는 거 하고 그러니까 닭 키워가지고 그냥 알바다 네. 먹는 거 하고 예. 그런데 그게 우리가 젊은 날부터 뭐 그런 문제 관심이 많이 가졌지만 네. 그게 맨정신으로 되냐 이야기 사람을 계몽하는 게 그렇죠. 네. 그냥 사실은 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일종의 푸념이지 사실 바뀌지 않죠. 사람들이 한번 역사의 물줄기가 그렇게 거대하게 형성이 되면 참 안 바뀌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 이제 시오노나나미 로마인 이야기를 저희들이 한 30대 때 많이 읽혔는데 네. 그때 다른 문장보다도 시오노나나미가 로마인 제국 흥망사를 다루면서 나라가 잘 갈 때 네. 지도자는 그 키를 잘 잡아야 된다. 네. 그 키가 일단 엉뚱한 쪽으로 하게 되면 큰 유조선이 항만에 들어가는 것처럼 네. 그 방향을 틀기가 힘들다. 나라의 네. 방향을. 네. 그게 참 지도자, 우리말로는 그냥 지도자인데 영어로 하면 리더잖아요. 예.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은 리더가 사실상 없어요. 다 팔로워들이에요. 그럼 누구를 팔로우하냐? 국민을 팔로우하는 거예요. 국민을 리드하려 그러면 건방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구나. 예. 국민의 뜻이 뭔지 알아서 받들어 모셔야 되는 거예요. 다 팔로워들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대부분 팔로워고 국민이 원하는 거면 무조건 네, 지당하십니다 하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그렇게 변동에 그렇게 민감하구나. 그렇죠. 그래야 자기들한테 권력이 오는 거고 그래야 뭐 집도 몇 채씩 갖고 있어도 자기는 괜찮고 뭐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 참 예. 아이고. 그러면 이제 네. 세계사에서 네. 이 보면은 3만 달러를 넘어섰던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많이 다르죠. 예, 이 그래프인데요. 몇 가지 패턴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 예, 여기 보면 스위스, 미국, 일본, 한국, 그리스 이렇게 놨잖아요. 예. 예, 한국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다른 나라의 패턴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스와 미국, 일본, 그리스 이 네 개가 뭐,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어떤 것들인 것 같아요. 스위스는 뭐냐면 이렇게 여기 이걸 보시면 여기서 검정색 비슷한 게 스위스예요. 스위스가 지금 8만 달러예요. 8만 달러. 네, 8만 훨씬 넘었을 거예요. 네, 8만 넘은 지 오래됐어요.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죠. 대단하네. 예, 저기 그 중동에 뭐 카타르나 이런 나라들이 뭐 10만 달러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기름 위에 둥둥 떠가지고 그냥 공짜로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건데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산골짜기잖아요. 진짜 산골짜기고 너무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용병으로 나가서 돈 벌어서 예. 예. 그렇게 살았던 데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바티칸궁에 보면 건인들 예, 다. 맞습니다. 예, 네. 지금도 스위스 사람들이 하죠. 예. 그러니까 스위스는 모든 걸 다 자기들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자연조차도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자연조차도. 자연조차도 그런 거예요. 뭐 그걸 아주 저는 비교가 되는데 요즘에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 그런 프로그램 아세요?
공 박사님은 TV를 안 아니, 보시니까. 그게 뭐 가가지고 뭐 허름한 데 사는 사람 찾아가서. 예, 산골에 들어가서 예,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뭐 화가 나는데 왜냐하면 그 자연인이 한 사람이 살면요. 그 주변인이 완전히 개판이 돼버려요.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온갖 그 뭐야 연장들 무슨 오물들. 그 비닐에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 주변이.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자연을 망칠 뭐 자연에 들어가서 사는 건 좋은데 자연을 망칠 권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살거든요. 그런데 스위스의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생각해봐라. 깨끗하죠. 깨끗하잖아요. 딱 정리되어 있고. 예, 밖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예. 밖에 보이는 건 깨끗한 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면 거기는 뭐 온갖 연장과 오만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가난한 거는 진짜 죄악인 것 같아. 그 사람들의 그 깨끗함은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네. 가장 제가 충격적인 것은 방글라데시를 네. 갔을 때 그 네. 지저분함은 그냥 네. 그게 그 자체가 네. 너무나 오랫동안 충격이 돼가지고 네.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으니까 네. 뭐 방글라데시를 폄하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게 또 그분들의 일상이니까 아 그래서 참.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을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스위스가 대단하다는 거는 이건 인정해야 돼요. 그 깨끗하고 풀밭조차도 예. 한 달만 그거 다듬지 않으면 거기 숲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산인데. 그러니까 네. 이제 김 박사님 자꾸 이야기를 뭐 좀 더해서 그거 한데 네. 이제 미국을 가면은 예. 미국의 국립공원들을 돌아다니면 항상 내가 이제 어떤 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잘 관리된 자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움을 주구나. 예, 관리가 돼야 됩니다. 잘 관리된 것. 예. 그리고 그 관리될 때 항상 그게 조화, 네. 색깔이라든지 그게 뭐 집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조화가 됐을 때 그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예. 아름다움과 위로를 주는가. 그렇죠. 근데 예. 꽃 같은 걸 중국 가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부조화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중국에도 캐년이 많잖아요. 예, 예. 그랜드 캐년하고 같은 느낌이... 캐년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게 관리된 자연이라는 것이 너무나 네.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냥 방치된 자연, 특히 예를 들어서 정글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 사람 살 수가 없잖아요. 예. 벌레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 이 스위스 사람들은 네. 어떻게 저렇게 그 나눠먹기 본능을 다 극복해가 저렇게 3만 달러를 넘어서 8만 달러까지 저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 위대한 절제력이에요. 절제. 예. 절제가 엄청난 거예요. 참. 네. 그러니까 지가 남들한테 피해주는 일은 절대로 안 하고 남들한테 손 벌리는 일도 안 하고 자기가 알아서 사는 겁니다. 자립자존 정신이 거의 체질화되어 있는. 예.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온 개인주의의 아주 절정인데, 우리가 이해하는 개인주의와 180도 다른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 곱하기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의무를. 예. 그러니까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주의하고 늘 같이 가요. 가장 개인주의적인 국가, 사회가 가장 공동체주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집 밖으로는 아무것도 내놔서는 안 되라고 하는 게 자기 생활이란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인 늘 집 밖에다가 뭐 내놓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집 속에 집어넣으면 지저분하고 뭐 다 냄새나고 그럴 텐데. 그런데 남들을 위해서 안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늘 보면 그 이 서구 사회에 보면 특히 절제된 사회일수록 이 철저하게 개인주의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공동체를 위한 그 의무가 항상 같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선진국의 위락 시설들을 가 보면은 네.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그 시설물에 대해서 높이 규제라든지 칼라 예. 규제라든지 이런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모든 아름다움이 이제 조화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랜만에 이제 여기 저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한 바닷가를 가봤는데 네.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횟집 간판들요? 예, 그게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네. 옛날에는 그게 나도 일상이었으니까 못 네. 느꼈는데 오라간만에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그게 이게 맞아요. 뭐 위로가 아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차라리 유튜브를 네. 가지고 그냥 딴 데 가서 네. 보는 게 낫겠다 그냥.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지방으로 갈수록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환경이 좋은 데는 서울이에요. 예. 서울은 그나마 이 골목이라도 좀 정비가 돼 있고 간판이라도 좀 정비가 돼 있고 그런데 지방으로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냥 그야말로 아 뭐라 그러나 적나라한 개인주의라 그럴까요? 그게 저게 어? 이제 오늘 네. 댓글 남기신 김에스트님 같은 맨 네. 위에 네. 미국은 자기 집 정원 관리 안 하면 벌금을 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다들 열심히 관리합니다. 네. 그게 이제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의 조화가 함께 갑니다. 그렇죠. 가장 개인주의적인 그러니까 개인의 욕구를 인정하는 사회가 대부분은 가장 공동체주의적이에요.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성적이 되는 거죠. 아 나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동네가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 의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근데 보시면 이 그래프에 보시면요. 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데가 스위스와 아일랜드,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스위스와 싱가포르 둘 다 보면 싱가포르는 6만 달러를 넘어섰죠. 자, 근데 이 두 나라가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책임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결과적으로는. 예. 그리고 둘 다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됐는가 그 내적인 동인은 완전히 다른 거죠. 스위스는 각자 그렇게 자각하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한테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예. 싱가포르는 강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취약하겠네요 앞으로. 그걸 걱정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싱가포르이 민주화가 되면 예.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걱정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예. 그거를 분명히 저분들이 민주화가 되면은 자기 이제, 속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 이게 예, 지금. 예. 그냥 외압에 의해서 지금 유지가 되는데 예. 그러니까 스위스가 훨씬 더 건강한 여긴 거죠. 지속 가능한 거죠. 스위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진짜 대통령 같은 거 필요 없고 누군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스위스 대통령 만난다? 난센스예요. 뭐 힘도 없는 사람을 만나서 뭐 하겠어요. 그냥 외교적인 뭐 하나의 행사에 불과한 거죠. 네. 근데 싱가포르는 수상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예. 수상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말도 못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아일랜드도 좀 뭐 스위스하고 비슷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이게 종교적인 배경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아, 네. 종교적인 결국은 배경. 종교적인 배경인 거고 그러니까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은 이건 종교밖에 없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건 그럼 뭘 뜻하는가? 호모사피엔스가 자기 DNA에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DNA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개신교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제가 이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이 보면은 네. 그 신앙은 생활이 좀 깊어지고 좀 제대로 길을 선택하게 되면. 이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세계관 우리가? 자체가 네.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네.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바뀌는 거지. 예. 네. 우리가 선교하는 것 같은데 저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세상을 관찰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스위스가 이렇게 된 거, 아일랜드 마찬가지고. 그 아마 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그런 캘비니즘 같은 그런 거가 그렇죠. 예.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고 금욕주의적 절제라는 예. 이런 부분들이 예. 크게 달했죠.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패턴입니다. 이게 8만, 6만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가면서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올라가요. 그런데 출렁거리더라도 한동안 그런
시기를 거치지만 정체된 시기를 거치지만 다시 뛰어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다. 이제 아일랜드는 네. 저게 출렁거렸던 경기가 예. 아마 글로벌 2008년 그렇죠. 2008년 9년 예, 그때 예. 막 집값이 떨어지고 야단 법석 예. 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 또 저렇게 차고 올라가 예, 다시 차고 올라가는 거죠. 참 부럽네요. 네. 자, 또 다른 패턴이 예. 이게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은 안 해요. 조금 전에 봤던 그 나라들은 정체되었다가 급속히 성장하다가 또 정체됐다가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보시면 이게 2008년 때 뭐 약간 거기서 주춤했죠. 약간.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약간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미국이 망할 것처럼 난리였지만 전체 경로를 놓고 보면 약간의 주춤함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였죠. 미국은 그 예. 자기 교정 능력이 뛰어난 그런 나라 같아요. 예. 자기 수정 능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항상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사회 자체가 수정 능력이 있는데 예. 그 수정 능력이 유연성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거기 100% 공 박사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는데 하나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뭐냐 그 밑을 움직이는 미국을 움직이는 그 힘 망할 듯하지만 다시 올라서는 그 힘이 뭐냐 그게 저는 망하는 걸 허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역설적이게도. 예. 미국만큼 망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없어요. 참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엄청난 미국의 저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 안 팔리면 그냥 해고시켜버리잖아요. 누구도 그게 대해서 울고불고 안 하잖아요. 예,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죽는 것과 사는 것을 자연에 이렇게 순응해 나갈까. 예. 그 뭐 효율이 떨어지면 망하고 그냥 그다음에 또 그 자원이 또 재분배가 되고 하니까. 그렇죠. 물건이 안 팔리는데 안 팔린다는 건 누군가 그 물건을 원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만들지 말아야 되죠. 그럼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해고되는 과정인 거죠. 예. 그게 아주 잔인하지만 사실은 그거 이외에는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쇼를 하는 거죠.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렇죠. 안 팔리는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저기, 그 좀비 기업을 만드는 저기 게. 오늘 송승호근 님이 네. 시무칠조 국민청원 들어주소서 이렇게 했는데 네. 저 시무칠조 국민청원이니까 그게 30대 분이 쓰셨는데 예. 어떻게 삶의 본질을 그렇게 꿰뚫는지. 그러니까 명문이더라고요. 아주 명문. 아, 그런데 네.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네. 어떻게 59조 원을 당신 돈도 아닌데 끌어다가 네. 기업들에 줬으면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당신들이 일자리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 돈을 다 낭비를 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네. 따졌더라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참 어문짓을 네. 해가지고 돈을 막 낭비를 하니 경제학 몇십 년씩 배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분 보면 경제학에 다 들어있더라고. 거기. 네. 네. 아무튼 그래요. 미국은 아무튼 보면 굉장히 고르게 성장을 하는 나라예요. 근데 예.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나라고 뭐 그런 면에서 보면 홍콩도 좀 비슷해요. 홍콩도 중국에 그 이양되는 그 시기를 제외하고 나면 홍콩도 굉장히 고르게 성장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예. 미국이 저렇게 꾸준하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네. 일단 홍콩이나 스위스나 아일랜드나 싱가포르는 다 규모가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네. 미국은 저 큰 덩치를 그렇죠. 3억에 육박하는 그런 인구를 가진 국가가 네.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한다는 것은 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 미국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막 해고가 되고 망하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돈이 풀려나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가능성에 계속 투자가 되고 그 실리콘밸리는 뭐 그 중에 하나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 성공을 거두면 그야말로 거부가 되고 그 거부가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람이 해고가 되는 것은 바로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슬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슬프죠. 근데 그 돈이 풀려가지고 수많은 또 다른 산업을 일으키는 것은 그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2차 사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사람들이 한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1차 사고는 보이는데 네. 그걸 넘어서 2차 사고를 해야 더 잘 사는 방법이 나오는 건데 네. 그게 안 보이니까 재난지원금은 보이는데 재난지원금을 넘어가지고 누가 그걸 지불하고 앞으로 그게 얼마나 기회비용이 큰 걸 그걸 못 보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그동안 말씀드린 것은 생각만큼밖에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런데 사실은 미국 사람들도 네. 뭐 2차, 3차 그렇게 경제학적 사고를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미국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남한테, 그러니까 국가한테서 그렇게 뭘 크게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다른 거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저거를 참 불쌍하지만 참 안 됐네라는 정도의 사고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남이 잘 나갔을 때 그걸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제도가 그걸 끌어내리는 것은 아 그건 잘못됐지라는 사고들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리퍼블리칸들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미국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은 그 의제를 보니까 네. 민주당도 좀 마음에 많이 안 들대요. 너무 민주당 의제를 네. 보니까 어디서 누가 잘 분석해놨을 보니까 네. 야 여기도 그냥 그 보수 진보 진영 사이에 굉장히 네. 갈등이 심하겠구나 이번 대선을 두고도. 그런 예, 미국은 국민들은 한 5대5 되죠. 근데 이 대학 교수들은 한 9대1쯤 될 거고 다 민주당이 9고 아마 리퍼블리칸은 한 1쯤 될 거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스위스예요. 네. 스위스 의회의 좌우 비율이 3대1이에요. 우가 3이고 좌가 1이에요. 야, 나도 그런 나라에 좀 예. 좀. 그런데 그 3, 그러니까 공 박사님은 스위스 가시면 어쩌면 좌파일 가능성도 꽤 높아요. 근데 내부 거꾸로 가자. 그러니까 그, 이, 그게 뭐더라? 무슨 그, 저, 폴리티컬 컴파스인가 무슨 그 정치 성향을 조사하는. 예, 조사하는 그런 이, 그 표시해 놓은 그런 그래프가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한겨레 신문인가 어디서 이제 그걸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게 외국 정치 지도자들하고 한국 정치 지도자들을 그 좌표에다가 찍었어요. 설문조사를 예. 해가지고. 예. 그런데 거기에 공 박사님도 있어요. 아, 그러세요? 공 박사님이 중도 우파예요. 그렇구나. 극우파가 아니에요. 근데 스위스 정당은 극우파들이에요. 완전히 그거구나. 예.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뭐 케이토 연구소가 주장하는 그 정도 개념. 뭐 거의 그 정도 거의 수준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미국 건국 초기에 그 소위 파운딩 파더들 건국의 아버지들 그 사람들의 사고가 굉장히 그랬잖아요. 국가가 왜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그런 거의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니까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 자,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김정우 박사님 김정우 박사님이 또 그 김정우 경제TV를 운영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해 주셔서 참 이렇게 감사합니다. 보면은 이제 오늘 이 문제가 좀 환담처럼 이러면 들릴 수 있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이 논의하는 거가 이게 참 중요한 과제거든요. 아이들 세대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네. 정말 이런 나라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네. 네. 이렇지 않은 나라들 이제 보죠. 이제 비극적인 나라. 네. 요거는 좀 뭐 좀 덜 비극적인 나라들이죠. 덜. 네. 일본형. 일본형인 겁니다. 일본이 1990년대 중반에 이미 4만 달러를 넘어가잖아요. 그리고서는 뭐 거기서 멈추고 떨어지고 뭐 거기서 우왕좌왕하고 이제 한국하고 비슷해요. 이제 소득 수준은 거의 그런 수준이 됐어요. 네. 이렇죠. 이탈리아도 좀 비슷한 패턴이고 이탈리아, 스페인 뭐 그래서 스페인 이제 1인당 소득으로 하면 한국이 스페인보다 높아졌더라고요. 예. 네. 정말 잘 나가던 나라들 아니었어요. 예. 참.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패턴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일본형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어느 정도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멈춰서 버린 거예요. 자, 이 나라들이죠. 이제 이거. 이 그리스형
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리스. 예. 2009년인가 3만 달러 넘어갔어요. 2009년이구나. 2008년인가 9년인가 3만 달러 넘어가가지고서는 그 뒤로는 이제 떨어져서는 뭐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재정 위기가 한 2012년부터 시작돼요. 예, 그 무렵입니다. 네. 지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2만 19,000. 19,000.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부터 만 2만 정도면 뭐 오케이. 근데 이게 한참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건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개인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리던 거를 못 누리면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을 보이는 나라들이 많아요. 네. 그럼 그런 패턴을 보이는 나라가 많다는 이야기는 저게 자연스러운 단계란 거죠. 사실은 저는 3만을 넘어간다. 어떤 나라가 국민소득 3만을 넘어간다는 것은 이건 기적적인 일인 거고 호모사피엔스가 이걸 넘어가는 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경지를 한 겁니다. 그걸 유지하는 건 더욱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네. 뭐 젊은 날에는 항상 그 나라가 더 네. 나아지는 것을 늘 그렇죠. 경험했기 저희 때문에 세대는 어릴 때부터 늘 좋아지기만 네. 했죠. 그러니까 늘 나라가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졌고 네. 그런 게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네. 좀 상심이 큰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한 80대 분들 만났다면 집단적 우울감 같은 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예. 이걸 하자고 그렇게 좀 속으로 쓰면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해서 오늘까지 네. 살았냐 그 말씀을 80대 분은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걸 네. 보고 가려고 차라리 빨리 갔으면 이걸 안 봤으니 다행인데 네. 자, 그런데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나라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야, 근데 저걸 네. 그려놓으니까 극적이네요. 예, 이건 3만도 못 올라가서 12,000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예. 지금 완전히 바닥이네요. 예, 차베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차베스가 영웅이지요. 영웅이면서 동시에 나라를 망친 인간인 겁니다. 예. 또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이 터키입니다. 터키를 중동으로 불러야 되나 그건 모르겠는데 이 12,000까지 올라갔었어요. 2010년에 터키도 굉장히 이 에르도안이 집권을 하고 나서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부터 이렇게 급락을 하기 시작했죠. 네. 자, 이 패턴 이유가 뭐냐 이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일본형의 이유는 뭐냐 이게. 예. 이 나라는요 과거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게 참. 국민들은 부지런하고 꼼꼼하고 다 그런데 저축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재산도 많이 쌓아놨는데 과거를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예. 치명적인 결점이네.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를 하더라도. 옛날 하는 방식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하는 방식 그대로 꼼꼼하게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한국은 뭐 적당히 만들어가지고 먼저 다 팔고 그리고 빠지고 그 다음 단계 만들고 계속 이러는데 일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겁니다. 과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맞춰서 적응을 못한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자기들의 경쟁자가 없을 때는 괜찮았던 거죠. 즉 미국의 기술을 받아서 자기들이 그걸 꼼꼼하게 값싸게 만들어서 팔 수 있을 때는 뭐 그게 최고였던 거죠. 그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흉내내기, 누군가 흉내내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거의 뭐 우리도 아 하다 그냥 바로 그냥 가겠네. 그렇죠. 옆에 경쟁자들이 상어들이 뭐 예. 득실득실하니까. 근데 그나마 이게 그러니까 중국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곧 갔을 텐데 우리는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완전히 떨어내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팔았던 그 시장을 한국이 조금은 이제 팔 수 있게 됐어. 어부지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멕시코가 한국을 대체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시간이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거의 거기까지 갔었는데 중국이 이제 차단되기 시작하니까 한국이 어느 정도는 어부지리를 할 수 있죠.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정신을 나는 금세 정신을 차리겠는데 저걸 보면 그죠. 네.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저렇게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저걸 모르니 참.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해고를 못하고 해고를 안 하고. 그러니까 해고라고 하는 건 하나의 단면인 거죠. 이건 바꾸지를 않고 바꾸지를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말만 무성하고. 예.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아 새로운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새로운 시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대로 사는 거죠.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부지런은 하고 옛날 지금까지 쌓아놨던 재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망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계속 누군가 추격해오면 계속 당하는 거죠. 뭐 이탈리아가 계속 허물어지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예, 그런 겁니다. 예, 사회는 늙어가고. 예. 그게 참 김 박사님 말씀하시니까 그 60년대, 네. 50년대 전후에 그 부흥기 때 그 이탈리아 흑백 필름 예. 같은 걸 보면은 참 아 저렇게 좋은 시절이 역동적인 시절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피아트 자동차 생각해 보세요. 아 얼마나 대단한 거였어요. 우리 피아트 124인가 그거 예. 수입해다가 저기 뭐야 조립해가지고 팔고 예. 그거 타면 부자들 예, 예 부자들이나 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는 여행도 갈 수가 없지만 2년 전에 이탈리아 여행을 가가지고 차를 그 피아트 500인가? 예. 피아트 500. 그 이제 그게 컴팩트카여서 제일 싼 거여서 그걸 빌렸어요. 아이고. 그거 타고 슬로베니아 넘어가서 언덕 넘어가는데 정말 불안해서 차가 뒤로 굴러갈 것 같더라고.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 2011년인가 시칠리를 갔는데 예. 시칠리를 가가지고 시칠리는 뭐 이렇게 다 집이 좁고 하니까 네. 그 피아트 가장 작은 차, 네. 미니차를 타고 다니는데 네. 아예 그게 그냥 공항 가는 길에 그냥 고장이 나가지고 다니는 그러니까. 내내 뭐 부들부들 떨 정도로 이렇게 차가 안 좋은 거야. 그때 현대자동차를 다시 한 번 더 야, 참 그래도 우리 그러니까, 현대가 정말 대단하구나. 아, 렌트카 회사에서 현대차를 현대차나 기아차를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거는 네. 랜덤으로 내주더라고요 그냥. 그게 이제 자동차 그 정도란 이야기는 하나의 지표인 거죠. 지표인 거죠. 네, 그게 네. 대표 상품이니까.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들은 좀 나은 나라들이다 이게. 그 이 나라들은 어떠냐?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나 터키나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땡겨 먹은 겁니다. 미래 소득을. 네. 땡겨서 쓴 거예요, 다. 땡겨서 다 써버렸죠. 우리하고 비슷하네, 지금. 예. 근데 땡겨서 쓰면, 그러면, 그러니까 빚어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땡겨서 쓰면, 우리 잔치할 때 보면, 뭐, 풍성하잖아요. 흥청망청하고, 막 집도 지어지고, 뭐, 뭐, 고속도로도 놓고, 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GDP가 올라가요. 올라가죠. 왜냐면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뭐 그 가게에서 팔리는 물건도 많을 테고 그게 다 부가가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GDP의 맹점이죠. 네.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장부상에 기록되는 GDP는 올라가기 때문에 아, 이 나라가 잘 되는구나.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는 지경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이 장부상의 숫자가 허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환율이 치솟고 그 나라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치솟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이 오죠. 그날이 오죠. 머지않아서 오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 오죠. 근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다들 모르더라고요. 그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지 그리고 해외에서 빚을 주는 사람들도 그런 걸 몰라요. 뭐 전혀 그 속사정을 예, 많이 놓치죠. 속사정을 모르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 또는 뭐 저렇게 돼도 그 전에 나는 돈을 뺄 수 있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대출이 이루어져요.
네. 그게 참 신기하대요. 그렇게 네. 항상 그런 그 돈을 빌려주면서 항상 노력하는 사람들도 네. 그렇게 속속들이 부도가 임박할 때까지 돈을 최대한 빌려주는 그런 상황이 예. 반복이 되니까. 이게 아마도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뭐 IMF나 이런 데가 들어가서 그래도 돈을, 그러니까 구제금융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돈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계산들도 저는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그냥 죽든 말든 대출자들은 그냥 끝까지 빌려주는 네. 거지. 그렇죠. 네. 뭐 자기 돈만 돌려받으면 되는 거니까. 상대방이 네. 죽든 살든. 예, 그거야 뭐 그 사정이고. 그러니까 네. 사실 여러분 보면은 뭐 자기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네. 정신 못 차리면은 나중에 뭐 털깎이 당하고. 예. 참.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저는 그런데 이 그리스는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다. 이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는. 그래도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가능한 나라예요. 아직까지 민주정치 자체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하고 터키는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이야기 하는 건데. 예. 이거는 이 독재 정권하고 국민의 한 30, 40%가 완전히 결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안 바꿔줘요. 정권 교체 자체. 우리 TV의 공병호입니다. 예. 예. 제가 이번에 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도전은 예. 네. 방송 사고입니다. 예, 방송 사고가 났네요. 예. 그 지금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강조해 주시오. 우리 국민들이 예. 잘 알아야 되는데 독재자하고 결탁을. 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그리스는 여전히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면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가능성이 늘 열려 있어요. 투표로 뭔가가 바꾸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베네수엘라하고 터키는 그럴 가능성이 이제 막혀버렸어요. 독재 체제니까. 예. 독재 정권만 있으면 괜찮아요. 독재 정권 뭐 그래봐야 그거 뭐 한 1만 명, 2만 명 그 정도 수준 아니겠어요? 예. 그건 국민이 정신을 차리면 그건 교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권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국민이 그걸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 독재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한 30, 40%의 국민이 있는 겁니다. 그걸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대중독재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이 정권과 국민이 결탁을 해가지고 그들이 군대를 장악하고 그들이 경찰을 장악하고 그들이 의회를 다 장악해버렸으니 나머지 한 5, 60%의 국민이 이제 뭘 바꾸려고 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내전을 벌이지 않는 한은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는 한은 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뭡니까? 그 미국이 지원하는 예. 그 구 뭐예요? 그 의회 지도자가 있잖아요. 예. 그 들고 일어났는데도 안 되잖아요. 마두로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도 마두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차베스의 후예들을 경고하지 않습니까? 국제사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뭐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이 바로 그랬던 거 아닙니까? 북한이 김일성과 소련군만 들어와가지고 그게 가능했었겠어요? 북한 전체가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게? 북한 인민들 자체가 거기에 결탁을 한 거예요. 왜? 나한테 땅 준다는데 당연히 그 체제에 가서 결탁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네. 이제 터키하고 베네수엘라하고 그리스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란 말이죠. 네. 그럼 우리가 갈 가능성은 뭐 지금 점점 더 베네수엘라나 터키 같은 그런 네. 데로 가고 있다. 그렇게 가겠네요. 네. 터키는 그 아타튀르크라고 하는 사람 케말. 예. 케말 파샤. 아타튀르크. 이 사람이 뭐 이 경제는 사회주의자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보면 서구식 민주주의, 서구식 삼권 분립, 서구식 법치주의를 그 도입을 하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칼리프 체제, 그러니까 칼리프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지배하는 그런 체제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는 이제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네.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지 않아요? 1923년인가? 예. 그 국민들이 뭐 워낙 독립투사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였던 거죠. 예. 근데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죠.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슬람 신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구 문명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슬람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세속 국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야, 이거는 정말 타락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간파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정체제로 가는 거죠. 항상 그런 그 변곡점에는 그런 정치적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예.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렇죠. 대중들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장기 집권을 확보하는 그런 예.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서 에르도안이 지금 하는 게 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집권을 해가지고 여기 뭐 이 성장률이 아주 급등을 하잖아요. 이게 뭘 한 거냐면 시장 경제 개혁을 합니다. 경제 자유화를 하면서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외 투자,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여요. 근데 외국인 투자를 가지고 뭘 했느냐? 쇼핑센터를 지은 겁니다. 말하자면. 전국 곳곳에 호화 쇼핑센터들을 쫙 짓는 거예요. 건설 투자를 한 거죠. 우리 같으면 뭘 했겠느냐? 옛날에 박정희 시대나 그 이후에 우리가 성장하던 시대를 보면 외국에서 제조업을 육성했겠죠. 예, 공장 지어가지고 거기서 물건 만들어서 그 물건 수출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쇼핑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쫙 늘어나요. 계속 수입만 하니까 외국에 팔 건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빚을 얻을 수 없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게 이제 이 자기들 그러니까 외국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주변국들하고 이제 주변국에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지금 그러고 있듯이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 파병을 많이 해요. 그리스하고 막 이제 저 분쟁 그리스가 주장하는 뭐 그 저 뭐예요 분쟁 지역에다가 자기들 그 저 석유 탐사 뭐 한다고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부러 들어가는 거죠. 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그리스 해군 또 프랑스 해군 뭐 이런 데 와가지고 대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이제 야 너희들 꼼짝마 막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멋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뭐 그리스하고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예. 관계가 아주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 에르도안이. 예. 거기다가 플러스 마지막 블로우, 파이널 블로우는 아야소피아를 모스크로 전환하는 거죠. 박물관이었는데. 대단하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터키로서는 수치인 거죠. 자기들 신전 사원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장사하는 박물관으로 바꿔버렸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걸 다시 모스크로 전환을 한 거 아니에요? 저 한 달 전인가? 그러니까 뭐 터키 국민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그게. 이 뭐 보면은 참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 앞날이 어떨지가 참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시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터키가 이제 이란처럼 돼가고 있는 겁니다. 반미 국가가 돼가고 있는 거죠. 반미, 친중, 친러시아. 그래서 이 아랍의 그러니까 중동에 보면 새로운 축이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어떤 축이? 터키, 이란, 파키스탄, 중국 이 벨트가 쫙 만들어진 거예요. 거의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또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이집트 뭐 이런 약간 친미성이 있는 그런 국가들의 벨트. 그러니까 반미 대 친미 이렇게 되는 거죠. 터키가 상당히 그 친미 국가였고. 오, 그렇죠. 미군 기지도 있고. 예, 여행할 때도. 나토의 주력군이었고 예, 그랬어요. 예, 여행을 할 때도 상당히 이렇게 네. 편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예. 예. 그랬던 거죠. 사람들이 또 친서방적이고. 예. 근데 그게 별로
자기들 몸에 안 맞는 옷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90년대 잠시 여행을 하면서 그거는 내가 느꼈거든요. 네. 아, 이 사회가 대단히 그 관 중심의 사회구나. 관료 중심의 사회구나. 사회주의 국가 좀. 그러니까 다니면서 특별하게 눈에 띄었던 거는 그 관청이 굉장히 이 위용이 대단하고 그리고 군인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관 중심의 권위주의적인 그런 색채가 강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 중심의 사회, 권위주의 체제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목소리가 큰 거 이것은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원래 호모사피엔스 본래 모습이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게 본래 모습인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몇몇 나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나라들이 워낙 발전을 하니까 그게 다인 것처럼 예를 들어 미국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75억 인구를 놓고 따져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너나 나나 뭐가 다를 게 있어. 또 관청 대통령 네가 뭔데 나보다 잘난 게 뭐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인구는 진짜 얼마 안 돼요. 네. 그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이제 며칠 전에 대통령이 개신교의 좀 네. 대표자 목사들을 모셔가지고 대화를 하잖아요. 네.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내용 보면서 야, 이 사회가 완전히 그냥 그 그냥 오보이 대통령 된다니까요 이제. 네. 그리고 뭐 무슨 뭐 그냥 그런 이야기 네. 교계 지도자들이 이야기한 거를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뭐 꼭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자기가 거의 뭐 수령님 그 수준으로 지금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참 네. 우스워가지고 네. 야 이게 우리 사회가 아직은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저는 그래서 아, 참 우리 세대가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지만 부모님 세대가 저희 세대를 키울 때도 또 저희 세대가 저희 자식 세대를 키울 때도 야 너무 천박하게 키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뭘 가르쳤을까? 대학, 너 대학 꼭 들어가야 돼? 그리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이것만 가르쳤어요. 너 세상을 바로 살아야 돼? 남한테 거짓말 하지 마? 남한테 기대를 하고 신세 지지 마? 이런 거 거의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 한국인들이 무슨 철학을 가지고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 제도적으로 뭐 미국 제도를 그냥 억지로 받아서 그 제도라고 하는 게 일종의 폭력 아닙니까? 그 폭력 속에 들어서 그 제도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았던 거죠. 매우 마음에 안 들게. 매우 마음에 안 들게. 이제 그거를 우리 마음에 들게 다 뜯어 고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 모습들이 그대로 다 제도에 반영이 되는 거죠. 이제. 제도에 다 반영이 돼가지고 예. 입법화를 거쳐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부동산 이런 대책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 보면 정말 가관인 그런 정책들이 그게 본심인 거예요 다들. 예. 아유 참. 그런데 저렇게 이제 참 저 그래프는 네. 아주 시사적이네요. 저게. 근데 저거 뭐 저만큼 올라간 것만 해도 기적인 겁니다. 저게. 이제 내려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저거 올라가지 못하는 나라들이 태반이고 70억, 75억 인구 중에 한 60억은 뭐 저러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저렇게 한번 올라가 본 것도 뭐 감사한 영광이죠. 뭐 감지덕지인데 사실은 안 그랬으면 그냥 스위스나 미국이나 뭐 그런 나라처럼 됐으면 참 좋겠는데 아 그거 참 마땅치 않은 거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우리나라는 보면 미국하고 성장 패턴이 비슷했어요. 저게. 시작점은 예. 한
저게 1960 60년대. 예, 1960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3만 달러까지 올라갔고 미국은 6만까지 올라갔지만 이 패턴은 보면 비슷해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중간에 뭐 우여곡절이 좀 있긴 하지만은. 자, 근데 저게 우리가 일본 패턴으로 갈 거냐? 아니면 미국이나 스위스 패턴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리스처럼 갈 거냐? 글쎄, 저는 그리스처럼만 가도 괜찮겠다. 그거는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겁나는 거는 베네수엘라나 터키처럼 아예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간다. 그 얘기는 국민의 상당수가 현재의 정권을 잡고 있는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좋아. 뭘 해도 괜찮아. 나한테 돈만 주면. 이렇게 되어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나 터키처럼. 네, 참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네. 이제 젊은 날 그러니까 1990년대 한참 저희들이 이제 학위를 마치고 그런 연구소 생활을 할 때나 이때에 가졌던 문제 인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가의 뭐 민주주의와 그 적들, 네. 시장 경제 그 적들, 그게 한 30대 썼던 그런 네. 조금 두꺼운 책들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그 당시하고 이렇게 상황이 꼭 같을까. 네. 세월은 30년 흘렀는데. 네. 그러니까 생각이란 것 자체가 이게, 네. 이게 네. 변화가 될 수 없으니까. 네. 아, 거의 차이가 없는가? 예. 네. 그거는, 아, 진짜 부모들이 가르쳐야 하는데,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말로 가르쳐야 되고 또 자기가 본보기로 보여줘야 되고 그걸. 근데 그거 아닌 거죠. 그거 아닌 거죠. 뭐 근데 부모도 배운 게 없는데. 근데 우리 부모 세대는 배웠던 것 같거든. 우리 부모 세대는 저희 아버지도 좀 배우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가 지금까지 가졌던 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절약하는 거, 네. 건면하는 거,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않게. 폐 끼치지 마라. 거, 네. 그저 부지런한 거, 네. 뭔가 자기가 개척에 나가야 되는 거, 네. 이런 거는 아버지 세대는 착하게 갖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건 아마도 일본의 생활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되돌아보면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학교에서 배웠냐? 그거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 네. 그거는 부모한테 거의 많은 것을 대부분 배웠구나. 네. 그걸 보면서. 네. 그러니까 부모가 받았던 교육을 저는 이어받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패 끼치지 마라, 이거. 이제 되돌아보면은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이 인도했던 게 뭐냐, 이렇게 보는데 교육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부모가 살아간 삶의 태도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받았던 교육에 예. 원인이 있지 않았냐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교육의 대부분은 부모가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 기술은 가르치지만 산수하고 영어 뭐 이런 거는 가르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 그거는. 그게 지금 이제 그 말씀 중에서도 가슴에 콕 이 잡히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배웠던 것 같거든. 네. 그거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거의 부모하고 비슷하게 살아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사회 전체로 확장을 해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참 가슴에 와닿네요. 그 뭐 이 품위 없이 함부로 절제하지 않고 아 저는 자제하지 않고 그 스스로 생각해봐도 늘 그냥 그게 저도 부끄러운데 왜 목욕탕 들어가고 뭐
어디 극장 들어가고 뭐 어디 들어갈 때 너 학교 안 다닌다 그래라 뭐 하는 그거 있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의 대부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고 자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참 그러고 자랐던 거고 그렇게 기른 거고 참 어?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그게 지금 제도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도. 네.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생각 아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질투하고 시기심이 네. 급속하게 제도화 작업을 밟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질투의 제도화, 시기심의 제도화. 네. 그게 지금 우리 조선 시대부터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소위 선비 정신이 하는 게 그게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출세예요. 궁극적으로는 과거의 급제에서 내 가문을 빛내는 거거든요. 그게 조선시대 내내 그랬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네. 아,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뭐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뭐 아직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엄마가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정직한 게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어디 대기업에 들어가고 무슨 공기업에 취직하고 그래야 좋아하는 거지. 아, 내 자식이 바르게 살아. 그러니까 내 자식은 훌륭해. 이런 걸 원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이게 기본의 차이인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정리정돈을 해보면 네. 이 그래프도 설명을 해주실 겁니까? 예, 예, 예. 이것도 이제 아까 그거하고 이제 연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 현재 같은 데서 크게 변화가 없으면은 이제 좀 어려워지겠네요, 많이. 네, 그 지난번 우리 대담회에서도 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혀 원치 않던 제도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 간다. 근데 그게 이제 화근인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를 다른 분들한테 많이 듣거든요. 네. 이제 방송을 하고 나면 밑에 댓글이 뭐가 많이 남는 거 하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는 근래 너무 심각하게 느낍니다. 네.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생각이 다른 사람.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살아야지. 자, 이거는요, 네. 이게 그 경제 자유지수라고 하는 건데, 네. 이제 헤리티지 재단이 매년 발표를 하는데, 이 순위를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경제 자유가 많이 허용되는 나라들이에요. 소위 신자유주의 국가들인 거죠, 이 나라들이. 이게 1등이 싱가포르, 홍콩. 원래는 홍콩이 늘 1등이었는데 예. 지금 중국하고 저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이게 점점 떨어질 겁니다. 홍콩이 이제.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아일랜드 뭐 쭉 이런 나라들이에요. 자,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패턴들이 있잖아요. 아까 예. 미국, 홍콩, 또 스위스, 아일랜드, 싱가포르 또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요. 여기 순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 홍콩 지속적인 성장을 했던 나라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17위, 홍콩은 2위. 네. 그다음에 스위스, 아일랜드, 싱가포르 들쭉날쭉하지만 계속 성장하는 나라 네. 5, 6, 1 가장 경제자유가 많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살아라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경제자유라고 하는 게.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그리스, 베네수엘라는 이건 최악이네. 예, 뭐 베네 그러니까 여기 180등이 북한인데요. 베네수엘라는 그 바로 앞입니다. 예, 그리스도 뭐 상당. 그러니까 이게 100등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거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좀 한 분이 오셔서 인터뷰를 하는데 네. 그럼 전체주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 그분은 네. 숨이 탁탁 막히는 사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네. 멋진 표현 같아. 예.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사회인 예. 거죠.
그게 저기도 경제적 자유 지수를 보면은 네. 숨이 턱턱 막힌다는 이야기는 경제적으로 뭐 자유가 거의 없다는 거죠. 없다는 얘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야박한 사회인 거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망하는 건 네 책임이지. 그걸 왜 남 탓하냐.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인 겁니다. 동시에. 각자 알아서 사는 거죠. 하지만 자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도 네가 져라 라고 하는 그런 사회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한쪽은 국민 성향이에요.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예. 초록색으로 해놓은 거는 제도예요. 국민 성향은 저게 개인주의 전체주의의 축인 겁니다. 이게 예. 예. 경제 제도는 위로 갈수록 자본주의고 밑으로 갈수록 사회주의인 예.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해요.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들은 자본주의를 하고 전체주의적인 속성, 집단주의적인 속성이 강한 나라들은 사회주의를 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국민 성향은 집단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제도는 자본주의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거죠. 이 경제자유지수로 볼 때. 예. 그 나라들이 저게 싱가포르, 홍콩, 대만, 대한민국인 겁니다. 여기서 이건 뭐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뭐냐면 홉스티드라고 하는 이 사회심리학자가 이제 전 세계 그 한 100개국 정도 나라들의 국민성을 분석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축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첫 번째 축이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 두 번째는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주의, 남성주의 이런 게. 그다음에 성공지향성, 뭐 권력관계에 대한 무슨 태도 뭐 이런 것들 다섯 개 축이 있거든요. 다섯 개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 이 자본주의, 사회주의하고 제일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이제 개인주의, 집단주의 속성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이 왼쪽 위에가 이 숫자가 높잖아요. 91, 90, 89, 8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만큼 개인주의 속성이 강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데 오른쪽 밑으로 갈수록 이제 점수가 낮고 집단주의 속성이 강한 거예요. 이것을 요 그래프의 왼쪽에 있는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간단하게. 전혀 국민 성향하고 맞지 않는 제도를 갖고 살아왔고 맞지 않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게 싱가포르, 홍콩, 대만,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게 맞지 않으니까 틈만 나면 돌아가겠네. 독재자만 없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저런 제도를 갖게 된 이유는 역사적 우연과 독재자들 때문에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싱가포르를 보면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네. 한 그 이제 저 좀 나이가 드신 분이 이 체제가 언제까지 가겠냐.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리 관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네. 죽고 다음에 한두 세대 정도는 가겠지만 네. 그다음에 그야말로 다수결에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가게 되면은 아마 꼭 같은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본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진들 뭐 다 아시겠죠? 예. 왼쪽은 리콴유, 예. 장제스, 이승만, 박정희. 요 밑에 있는 서양 사람은 카우폴스 웨이트라고 홍콩 총독을 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홍콩을 완전한 자유시장 체제로 만들어 놓은 사람. 예. 그래서 심지어 경제 통계조차도 안 만들었던 사람. 왜? 경제 통계를 만들면 공무원들이 통제하고 싶어진다고. 대단하네. 예.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 다 독재자들이에요. 다 독재자예요. 심지어 홍콩을 자유천지로 만들어 놓은 이 카우폴스 웨이트조차도 독재자잖아요. 이 사람 총독이고. 누구도 이 사람을 교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홍콩의 시민들에게 자유를 강요했던 거죠. 역설적인 거죠. 자유를 강요했던 거예요.
그 홍콩 사람들에게, 그 중국인들 아니겠어요? 홍콩 네. 사람들이 다 중국인이죠. 중국 본토에서 도망 나온 중국인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투표해가지고 당신들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 보세요 하면 어떤 나라를 만들었을까요? 본능에, 아마 중국 같은 나라를 만들었을걸요? 본능에 아주 적합한 나라를 만들었겠죠. 네, 중국 같은 나라를 만들었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홍콩이 중국에게 반환된 이후에 이제 홍콩 사람들이 뭐 투표도 하고 그러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홍콩인들이 시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시위 내용 중에 최저임금 보장하라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홍콩이 원래 최저임금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홍콩 체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에 전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체제였지만 그것 때문에 자유로웠고 그것 때문에 번영을 했어요. 하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체제는 아니었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고 타이완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이승만과 미군이 만들어놨던 체제도 그렇고 박정희가 강요했던 그 개방경제 수출 드라이브형 경제라고 하는 것도 국민이 전혀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거 국민들은 보호주의 체제를 원했지 개방경제를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강요된 거죠 그게. 근데 그것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죠. 네. 이거는 보통의 인간이라면 이런 걸 스스로 선택할 수 없어요. 이런 거를 스스로 선택한 나라는 스위스, 미국, 초기의 미국, 영국,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인 거죠. 국민들이 각성한 그 몇 안 되는 그런 사회들은 국민들이 스스로 이런 체제를 택한 겁니다. 계몽된 정신을 가지고 그렇죠. 개화된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 결국은 이제 그렇게 예.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 이 표가 의미하는 바는 그거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 이것이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것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데 그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다. 그거는 정말 이 사람들의 이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스위스나 초기의 미국 사람들 얼마나 독립정신이 강해요. 나 국가 같은 거 필요 없어. 이거 아닙니까? 나 국가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국가는 외적이 나를 침입 나를 이 나라를 침략해 가지고 내 걸 뺏어 가려고 할 때 너는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켜주면 돼.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거야. 우리 동네의 살림살이는 우리 주민들끼리 알아서 돈 내가지고 학교 만들고 알아서 돈 내서 소방서 만들고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관여하지 마. 너는 네 일이나 잘해. 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을 때에 이런 체제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운이 좋게도 그런 체제를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강요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3만 달러까지 왔어요. 근데 이 체제를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과연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글쎄 저는 우리의 의식 수준은 거기 아니라고 봐요. 쉽지가 않겠네요. 네. 뭐 그게 오늘 약간 썰렁한 결론이었습니다만 어쨌든 네. 여러분이 전편을 다 보셨을 테니까 참 뭐 나라가 가는 게 뭐 거의 보이네요. 우리가 이 촛불을 수백만이 촛불을 들었는데 그 촛불을 들면서 국가에 요구했던 게 뭐예요?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문재인 후보가 내 삶을 책임, 당신들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고 박수를 받으면서 소주성도 했고 뭐도 했고 뭐 다 했죠. 네.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근데 책임이 잘 안 져지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약하게 했어요.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나 터키처럼 아마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장률도 화끈하게 끌어올리고 할 거예요. 그리고 끝이 보이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권 담당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 못했어요. 이제 할 거예요. 돈 써서 성장률 끌어올리고 다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반대할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는. 네, 이제 뭐 진짜 네. 이제 뭐 거의 100% 프리 국가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오늘 그 차베스가 집권을 했을 때 예. 완전 그 상태잖아요. 예. 뭐 온 국민이 열광을 해가지고 그냥 차베스가 뭐 한마디 하면 차베스는 그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몇 시간씩 연설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막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뭐 혼자서 국민들이 열광하는 거죠. 예. 오늘 제가 점심 때 12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방송을 점심 방송을 하는데 오늘 주제가 내 마음대로 네. 내 마음대로라고 이렇게 적혔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이제 뭐 거의 제어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막으려면 우리 국민의 한 70-80% 정도가 내 삶 책임지지 마. 내 삶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네 일이나 잘해. 북한이나 좀 잘 막아주고 어? 네 일이나 잘하라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역사의 그 뭐라 그러냐 나락으로 빠져가는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거죠. 차이 보이잖아요, 그죠? 가는 네. 게 가는 게 뭐 그냥 거의 그냥 가는 게 보이니까. 우리가 그 무슨 스웨덴 복지국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복지국가 완전 환상이에요. 지금 스웨덴을 한번 놓고 보시라고요. 스웨덴 국민들이 어떤 태도로 복지국가를 하고 있는지. 거긴 코로나 방역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야,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네가 왜? 거기에서 이제 집단 반영이란 그런 개념이 나온 거구나. 그렇죠. 복지국가도 그런 개념인 겁니다. 즉 스웨덴의 복지국가는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네가 날 좀 책임져 줘. 이게 아니고요. 일종의 사회보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자기 소득의 한 45% 정도를 전 국민이 다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냥 이제 인슈런스 제도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는 겁니다. 프리라이드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럼 우리는 뭐 나쁜 것만 다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공짜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공짜로 사는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체주의는요. 공동체가 나를 돌봐줘야 되는 거지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서구의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공동체주의가 아니고 개인주의는 내 삶은 내가 사는 거고 내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내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개인주의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그 소득세 최저세율이 30%입니다. 거기 32%인가? 우리는 한 절반 정도 안 내잖아요. 소득세를 한 푼도. 그렇죠. 우리는 40몇 퍼센트의 국민이 소득세 0이에요. 0이죠. 네. 소득세 0입니다. 다 뭐 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연말 정산할 때 다 돌려받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 40%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봉 한 4천만 원 밑으로 받는 사람은 다 세금 하나도 안 낸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예. 네. 거기다가 그게 우리 본성에 맞는 거네. 예. 네. 거기다가 30% 세금만 내는 게 아니고 네. 스웨덴은 부가가치세가 25%예요. 우리 부가세 10%잖아요. 그럼 부가세가 25%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요. 국민의 최소한 소득의 한
한 45% 정도는 세금으로 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이. 모든 국민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거기에서 한 20% 더 낸다고 봐야 돼요. 네. 우리처럼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것에 기초해서 복지국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지국가는 안 망하죠. 왜? 국민들이 내니까 다. 그런데 그리스니 뭐 이런 복지국가, 이탈리아니 이런 복지국가들은 망하는 이유가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탈세하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런 데는 복지국가 하면 망하는 거죠. 빚이 계속 쌓이는 거고. 그래서 스웨덴 같은 데는 저게 그 국가 부채도 유럽에서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하면서도 계속 재정 흑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 저 빚을 갚아가지요.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럴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그러면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국가 보고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뭐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테니까. 네. 그냥 공짜로 그냥. 다 공짜로 살고 싶은 거죠. 특히 30대, 40대의 젊은 부부들, 아이를 두고 있는 젊은 부부들. 진짜 반성해야 돼, 이 사람들이. 다 공짜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이거 다 공짜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세금은 안 내면서. 공짜로 다. 뭐 당, 유치원 공짜. 당연한 얘기잖아. 네. 그거 다 공짜. 아니, 당신들이 세금 안 내면서 아이들은 공짜로 하면 그 돈은 누가 내냐고요. 그 뭐 툭하면 아이들한테 요즘에 뭐 급식 대신에 뭐 보내주고 막 그런대요. 네. 아, 참. 그러니까 찍어주겠죠? 그러고도 안 망하길 바란다면 참. 근데 그 시대는 바로 당신들의 세대예요. 당신들의 시대라고 30대, 40대가 앞으로 한 10년쯤 후에 겪어야 될 그 시대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뭐, 그게 뭐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겠죠. 네. 근데 그 바람에 저희 같은 세대들도 이제 같이 당하게 생긴 거예요. 노후가 이제 불안해지고. 네, 노후가 매우 불안해지고, 이거 아마 집 가지고 있는 거 웬만하면 뺏길 것 같고, 은행에다가 몇 푼 집어넣은 거 아마 그것도 뺏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 돈 어떻게 다 주겠어요? 아이들 공짜로 다 길러줘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냐고. 자기들은 세금 안 내는데. 그러면 젊었을 때 돈 모아놓은 사람들한테 뺏어가겠죠. 예, 그 사람들은 어차피 보수고 뭐 다 그러니까. 표도 안 줄 거고. 비극적이에요. 네. 네. 그게 저는, 아유, 참. 망하려면 혼자 망하지. 그게 체제라는 게 뭐 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체제라는 것 자체가 뭐. 혼자 망할 수 없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냥 예. 공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어쨌든 예. 오늘 말씀드렸던 그 3만 불 그 이후에 사회들이 각각의 그런 경로를 이 잡아가는 걸 보면은 뭐 오늘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아 이렇구나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인터뷰해 주신 김종호 박사님은 경제학도 박사를 갖고 계시지만 또 법학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법학도 하기를 하시고 또 김종호의 경제TV는 경제TV라고 붙인 경우는 김종호 박사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그렇습니까? 네, 네. 아무도 없었으니까 여러분 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종호의 경제TV를 또 방문해 보시고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모셔가지고 이런 좀 수준 높죠? 수준 있는 그런 대화를 계속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출간해서 운영하는 지금 이제 많이 보시는데 그 온라인 신문 사실 진실 정론을 펼치는 공데일리 신문들도 오셔서 또 구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공TV도 많이 오셔서 이렇게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기지만 나라의 앞날을 또 전망하는 그런 수준 있는 그런 방송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